아, 근데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해보셨나요? 예, 무인 아이스크림 제가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네. 기기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을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 냉장고만 사서 넣어놓으면은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다 아이스크림 치워놓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예.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팔리고 나름 어떻게 보면 가게 관리만 하고 돈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딱 사람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항상 생각해라라는 게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입혀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하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딱 최저시급 정도의 인건비 정도 남을랑 말랑해요. 무인 창업이.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쓰게 되면 내가 남는 게 가져가는 게 없는 몇십만 것보다. 원도 안 되면 내가 이걸 왜 창업했지 그치, 이렇고. 그치. 아. 그렇고 내가 가서 하자니 너무 네. 힘들고 그쵸, 그쵸. 딱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 데이터를 많이 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인 창업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네. 이제 애 먹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관리상에서. 무인 창업으로 아이스크림이 떴었던 이유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떴을 때의 사례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인 창업을 또 확신하게 되는 계기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들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에 다 갖고 가더라도 원가가 얼마 안 돼요. 아, 아이스크림 원가가? 예. 무인 창업하면 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거 그쵸, 그쵸, 고민부터 그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갖고 가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면 보통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뭐 투게더 예전에 뭐 이렇게 둥글고 큰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안 팔고 하드 이런 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팔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서 봤을 때 보통 만 원어치를 갖고 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럼 가방에다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방에다 넣어 갖고 이렇게 갖고 갈 정도로 하면 5만 원도 안 되니까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좀 발상이 있었고요. 그럼 무인 창업에도 재밌는 사례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이연복기도 있었고. 예.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스크림 창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었지만 이 인형 뽑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형 뽑기는 한두 개 하셨던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 규모로 돈을 예, 버는군요. 보통은 저도 당시에 컨설팅을 할때 인형 뽑기가 소액 창업이라고 하지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다 그만둬라라고 무조건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인형뽑기가 가장 인기 있을 시간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를 제가 그쵸. 입고 남자가 갖고 와서 만 원을 딱 넣는데 네. 인형을 딱 뽑아서 네. 자, 봐. 해가지고 딱 안겨주면 그쵸, 그쵸. 띠로리 이렇게 그쵸, 하는 그런 그쵸. 게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여자친구나 누굴 데리고 왔는데 큰데 가가지고 뭐 넓은 데서 막 게임도 하고 뭐하고 하는 데를 가겠어요? 아니면 한 칸짜리 조그만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형 뽑기를 뽑으시겠어요? 넓은 데 가죠. 넓은 데 가죠. 넓은 데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최소한 카니발이나 뭐 아니면 스타렉스에다가 인형 가득 싣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인형 뽑기가 유행했었던 거는 사실은 중국산 기계에도 좀 뭔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기계는 뭐냐면 과거의 인형 뽑기에는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한 판씩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잡아갖고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거든요. 그쵸, 그쵸. 떨어지죠.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쵸, 그쵸. 만 원짜리 넣고 인형을 했을 때 기계 중에 만 원을 넣게 되면 12번을 하고요. 5천 원 넣게 되면 6번을 합니다. 만 원을 넣고 나면 그 중에 한 번은 꽉 잡게 되게 기계 세팅이 아, 돼 그것도 있어요.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뽑히니까 이거 사기 아니다라니까 더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해가시죠? 천 원짜리 넣게 되면 센서가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 원짜리 넣으면 한두 번쯤은 꽉 잡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움직여지고 기계에서도 세팅 값이 정해져 있으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약간 세밀하게 다 조절을 하는군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요. 영업사의 전략이군요,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팁이라든지 현장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미래 직업을 엔잡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성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많이 사례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죠. 또 뽑는 사람들은 여기가 잘 뽑히나 하고 또 그걸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뽑혀지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인형도 잘 골라야 돼요. 네. 인형도 마구잡이로 고르는 것도 있지만 네. 그쪽 상권에 맞아서 뭐 어느 시간대에 누가 오는지 판단을 네. 해서 네. 그래서 봐가지고 커플이 온다. 그럼 네. 여자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죠. 아. 예전에는 이제 뭐 별에서 온 그대 네. 그런 거 해서 전지현에서 나와 갖고 네. 있는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인형 뽑기도 발상이 바뀌어지는 게 만 원 남아요. 만 원 남고 예전 같으면 천 원 남고 해서 횟수가 적게 되는 것보다 네. 만 원 남고 3천 원, 2,500원짜리 주는 거죠. 인형도 퀄리티 조금씩 있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돌아오는 거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갖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야, 이렇게 인형 뽑기에도 할 얘기가 엄청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가령 이제 작가님이 저희 기계를 임대를 하셨다. 네, 그리고 네. 또 저는 그런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저는 항상 지인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큰 경제는 몰라도 작은 경제는 내가 잘한다 하는 게 가령 저희 거래처가 순댓국을 팔고 있어요. 네네네. 순댓국을 팔고 있는데 여기가 순댓국을 판다 그러면 몇 개 테이블에서 아, 이 정도 메뉴에 여기 사장님이 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솔직히 답이 나와요. 한 15년 이상 해보고 나면 아, 여긴 잘 되겠다. 이 사람하고 말만 해보면 네. 당신은 되겠군요. 아, 모았겠군요. 어느 정도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네. 만약에 건수가 가령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떠요. 네. 근데 매번 체크했을 때 그 다음 달 봤더니 갑자기 건수가 2,500건 네. 3,000 두 배 반이 올라갔네. 네. 왜 그랬지 하게 되면 네. 7,000원 하던 게 5,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네. 소송 중이라서 앞에랑 원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정식 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네. 매출이 보통은 나오고 나서 3개월까지는 성장합니다. 네. 하지만 3개월 좀 지나고 나면 네. 어느 정도 둔화세가 있거든요.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여기 사장님은 마케팅을 전혀 몰라요.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왜 성장했지? 여긴 100% 맛집이네. 하고 가보면 여기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네네. 여기 사장님은 새벽 4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음악 들으면서 나무를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뭔가의 유형이 있거든요. 8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8월 7일이다. 네. 8월 7일인데 한 군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네. 오늘 복날이구나. 그럼 보신탕집이구나. 헤어샵이 있는데 네. 헤어샵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 디자이너가 바뀌었고. 야간업소에 봤는데 네. 종업원 분들이 바뀌셨던 것도 있고 아동복 같은 경우가 평소에는 한 3,400건 뜨다가 갑자기 600건 나왔다. 이제 문 닫는 건가? 하고 나면 점포 마감 세일 적혀져 있거나 이런 유의 공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야, 이게 결제 건수만 봐도 이렇게 다 알 수 있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죠. 가장 중요한 어디 상권이 잘 되는지, 어디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이 트렌드는 이제 되는지, 이건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최근에 뭐 마라가 유행이다 네, 그러면 네. 마라가 왜 유행인지, 이게 이 유행일 리가 없는데? 그럼 유튜브로 시작됐구나. 네. 유튜브로 왜 했지? 그럼 유튜브에 어디다 협찬해서 어디가 허브구나. 여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가고 어떻게 가맹점을 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원까지 본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네. 몇 전까지도 봐요. 전이 어떻게 뜨죠, 근데? 37.5원 돼 있다 그럼 0.5원까지도 네.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입니다. 그 몇 전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니까 세심한 그런 건수나 경제 이런 부분 진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신문사나 이제 책에서만 이제 그 카드사의 그 매출 데이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데이터가 돈이 시대가 왔다라는 걸 그냥 글자로만 봤거든요. 이제 실사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돈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왜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를 하는지 카카오에 카카오 페이를 하는지를 좀 이해가 됐어요. 좀. 그렇죠. 지금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이제 다른 페이들이 많이 생겨서 지불 네. 결제 수단이 좀 나눠져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화폐 수단은 신용카드죠. 예,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그 가게를 뭐 인수할 때 여기 가게가 정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낮에도 와보고 밤에도 와보고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건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 포스기 데이터를 딱 보면은 얼마를 팔았나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데 책에서 보니까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절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게
참 안 좋은 분들이지만 네네. 이걸 속이거나 네.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네. 고수, 네. 중수, 하수 네. 요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일 하수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좀 촬영장도 네.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네. 제가 열심히 부대찌개를 합니다. 네. 이제 해가지고 손님이 좀 있겠죠. 네. 기본 손님들은 그럼 이제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는 날고 긴다 뭐한다 상권 뭐 투자 컨설팅 이렇게 안 좋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손님들도 사줘요. 가서 밥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해서 네. 이분이 만약에 인수하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분은 신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뭐 언제 온다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하셨던 나쁜 거래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포스를 데이터를 본다 보여준다라고 네. 하는데 하수의 기준은 네. 자 하루 매출이 대략 한 7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70만 원이면 30일 하면 2,100만 원, 약 2천만 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꾸며요. 그럼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매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져가는 돈은 많아진다고. 그쵸. 고정 비용은 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천이나 3천이나 따라서 그 30만 원에 따라서 권리금의 몇 천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하수들은 70만 원이면 70만 원 파는 거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줘요. 왜? 제일 쉽거든요. 네. 그냥 부대찌개 뭐 네. 무슨 부대찌개 무슨 부대찌개 무슨 부대찌개 2번 네. 테이블에 무슨 부대찌개 뭐 돈가스 무슨 부대찌개 네. 3번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해가지고 30만 원 쫙 만들어서 100만 원 만들어요. 네. 짠 해요. 모르시는 분들 더 순수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오 진짜 100만 원씩 월별 매출 실적 딱 보면 3,200 몇십만 원 2,970만 원 3,050만 원 되면 맞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좀 시간 지나면 알죠. 아시니까 중수. 중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보통은 현금에 대한 비중이 하수들 네. 하셨던 것처럼 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30%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강남이나 구로 뭐 직장인들이 많은 종로 이런 데들은 네. 사실 1%도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 거래가요? 현금 거래가요. 현금에도 현금 영수증 당연히 끊는 건 마찬가지지만 네, 네. 직장인 분들이 많은 데들은 거의 카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뭐 태안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이제 저쪽 끝쪽에 지방에 계신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방처럼 현금을 많이 내시고 정도 많고 하셨던 분들은 네. 현금 비중이 많을 때는 20%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드 대 현금 비중이 현금이 거의 한 3%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했을 때 100만 원에서 네. 카드가 70만 원, 현금 30만 원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아,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드를 중수분들은 카드를 97만 원, 현금을 3만 원으로 합니다. 오. 거기서 어떻게 카드에 대한 부분을 임의 등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네. 카드를 가짜 카드로 해서 넣어버려요. 아. 포스는 일종의 가계부예요. 네네. 나중에 기록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아, 얼마만큼 나 현 카드를 받았다라고 네. 가상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거의 완벽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 처음부터 안 보여주고 네. 아, 그럼 보세요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카드를 보여주죠. 네. 그럼 봤는데 카드 대비 현금 비중도 일정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죠. 그렇죠, 속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팁은. 네. 여신금융협회라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공인인증서를 대표작 걸 치고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네. 출력되는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카드 매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그 네. 부분을 보고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고수. 고수요? 네. 고수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니까 네. 반드시 속지도 하지도 맙시다라는 네, 네,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고수분들은 뭐냐면 네. 저희 같은 이렇게 운영하는 벤사라든지 이런 네.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 매출 실적을 미리 받아놔요. 뭘로? 엑셀로. 그럼 엑셀로 보통 변환이 돼서 있는데 엑셀로 네. 변환된 자료를 본인이 수정을 하죠. 아. 그래서 팩스나 다른 걸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서버에서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얘기해서 이쪽에서 팩스를 받아갖고 오면 네. 거기에 나와져 있는 게 일정하게 그쵸, 그쵸.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경우도 아주 나쁜 사례들도 있었으니까 포스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공인인증서와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보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매장을 인수하려면 한 번에 말고 여러 번 방문해서 제대로 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자.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신군이 협회 데이터랑 벤사의 데이터 같은 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고요. 벤사에서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 정보는 같이 공유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두 개가 일정을 이제 믿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거의 일정하게 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차이는 오차로서 나올 수 있는 범위인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창업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는 이 포스 매출 조작에 대해서 이걸 이제 확인, 진짜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매출을 확인해 말고 매일 원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하면 뭐 햄 같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산 그 영수증이라든지 그 거래 증빙 자료 같은 거 확인하면은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맞긴 하지만 양쪽의 시각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놓으시려는 분은 인수도 안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알려줘? 왜 알려줘? 이렇게 나오실 거고 또 인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이런 게 봤을 때 우려와 또 궁금한 분들이 많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건 답이 없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은 알고 뭐 계약금을 걸고 어느 정도를 보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의구심들을 좀 없애고자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뭐 단순히 이런 뭐 포스 뭐 사업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고 나면 컨설팅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각종 강의와 또 교육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은 거의 말씀드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매뉴얼, 다른 하나는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매뉴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뉴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매뉴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들 너무 간과해요. 외국의 프랜차이즈 잘 되는 곳과 국내 프랜차이즈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내 프랜차이즈에 제일 불만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방식에서 똑같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다 달라요. 가게마다요? 예, 가게마다 다르고 가게마다 차이점을 많이 획일화시키려고 안 해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사장님들의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일관적인 서비스가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대찌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치킨집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게마다 그 어떻게 보면 점주분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똑같이 유지를 안 시키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체인 본사의 문제죠. 왜? 체인 본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걸 거의 인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찾아주지 일관점은 결국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똑같은 거죠. 뭐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을 안 시켜놓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모순처럼 체인점이 체인점 본사에서 가맹점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확실한 교육으로 획일화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고 또 체인점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믿고 신뢰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사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품질의 균질성 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게 스타벅스를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장에서 느낌에 느낌을 과연 봤을 때 뭔가 해시태그로 건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약간의 친절함 그리고 또 획일화돼 있음 그렇죠. 약간 그래도 이쪽 커피 쪽에선 좀 고급스러움 그리고 뭔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시스템 사이렌 오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많이 안 기다리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개별 커피숍을 갔을 때는 뭔가 좀 쇼부도 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맛도 근데 봤을 때 또 똑같은 맛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객이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지 않거든요. 지금 책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매뉴얼을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매뉴얼은 사실은 매뉴얼을 이제 했었던 부분은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 원하기도 했었고 규모가 있는 곳이 많이 바뀌기는 해요. 대신에 매뉴얼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점은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뭔가 내 업종의 견적이 나와요. 뭔가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갑작스럽게 네. 시청자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빠져서 죄송한데 네. 야구에서 투수, 공 던지는 투수가 계속 네. 볼넷을 주는 투수가 있고 네. 얘는 죽어도 볼넷은 안 주고 네. 어느 정도 되는 투수가 있어요. 네. 그런 투수를 바로 감독들 사이에서 계산이 서는 투수라고 해요. 예,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이 투수를 내보내는데 볼넷만 계속 줘요. 네. 볼넷 난타 하니까 네. 순식간에 10점을 줘버렸어요. 네, 네. 그럼 그 게임을 이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답이 안 나오죠. 네, 네. 자영업자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이 투수는 계속 그래도 안타를 맞더라도 안타하고 아웃, 삼진, 네. 안타 아웃 해가지고 해보면 한 2, 3점 정도만 주면 네. 우리 타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독의 입장처럼 내가 이 매뉴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계산했네, 아, 이 부분을 공략해야겠다, 손님한테 이걸 어필해야지, 아 신메뉴는 이렇게 가야지, 아 서비스는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속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서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해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자영업 뭐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 자영업자분들의 뭐 가게를 했을 때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요? 거의 대다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리다가 제가 야구부 샜는데 네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형 갈비집인데 네네. 평수가 굉장히 커요. 아마 지역마다 하나씩 가보면 대형 갈비집들 주차장 넓은 그런 고깃집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데들 이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군데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건데 네네.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라. 매뉴얼은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보통은 놀라시겠지만 네.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아 진짜요? 예. 뭔가 하나 브랜드, 뭔가 네. 하나 지점마다 왜 그러냐면 매뉴얼에 와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거의 뭐 베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점장급들이 와서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빨리빨리 잘했던 사람들이 와서 상주해서 네. 다 체크합니다. 이 사람 동선들이 갖게 되고 올바르게 가는 거고 아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멘트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 체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거의 더 추가되는 알파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아서 비용들이 많은 건데요. 그 갈비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파트마다 거기 갈비집이라 하더라도 음식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주차 관리 요원 그리고 뭐 손님 관리해 주시는 분 앞에 있는 분 그리고 점장 그리고 각 구역마다 매니저 네네. 그리고 또 서빙하시는 분들 식자재만 관리하는 이모들 또 안에서 고기 손질하시는 분들 네네. 탕이나 뭐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다 있죠. 다 매뉴얼 필요하겠네요. 웬만한 네. 곳들에서 회사 운영해 보시는 것들을 알 거예요. 한 10명 정도만 넘어가면 10명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이분들이 뭐 하는지 써라. 써라고 얘기를 해라. 제일 잘 쓴 사람에게 200만 원 정도 포상을 해주셔라. 여행 보내주고. 눈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죠. 그쵸. 뭔 소리야?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하면 다 안 써요. 안 쓰죠.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야, 내가 니보다 잘 알아. 그쵸. 니네보다 잘 알아. 무슨 컨설팅이야. 그쵸. 사장님,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똑같은데, 잘 써봐라 라고 하면 막 희한한 것들 쓰다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것들도 막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이렇게 뭐. 안 우려내면 육수가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뭐 이때 이걸 준비 안 해놓으면 손님이 나중에 투정 부려요.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A4로 막 써보면 몇 장씩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해주겠다라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포상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있었던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 있는 걸 요약해서 외주 디자인 업체에 주고 이걸 출력해라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작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예, 작은 샵을 운영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봤을 때 자기 매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매뉴얼 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교육하면 돼요. 그거 갖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인수인계할 때 빠지는 게 덜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도 상당하고요. 인수인계 하려면 보통 이 사람 인수인계 하는데 한 달, 받는데 한 달. 그렇죠. 예.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잡아서 똑같은 걸 인수인계 시킨다. 식자재 같은 경우도 해보면은 길들이기 하고 뭐 하는데 해놓고 나면 사람이 갑작스럽게 빠지더라도 이거 보고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가니까요. 그래서 매뉴얼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점에서 주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쪽 부분이 너무 부족했구나. 네. 아 손님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뭐해서요 하고 하는 그런 리얼 데이터를 듣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이제 그 컨설팅 해주신 업체는 매뉴얼 만들고 뭐 좀 매출 변화 이런 변화들이 있었나요? 예, 바로 변화는 없었는데. 네. 당시에는 약 한 6개월 정도 네.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매뉴얼이 있으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내 사업을 또 한 번 낼 수 있을 만한 분들에게 가맹비라든지 이런 부분 받기가 유리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매뉴얼만 딱 봐도 이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알겠죠. 예. 매뉴얼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이 매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만큼 꼼꼼하게 했으면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창업을 하더라도 네. 가봤을 때 아 이 여기 있는 주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숨결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 감동을 합니다. 매뉴얼을 쓰게 되는 궁극적인 요인은 네. 고객을 감동시킬 준비를 해놔라라고 메시지로 해놓는 거죠. 고객 감동시킬 준비를 하라. 대부분들은 생각 감동해야지. 그걸 감동시켜야지. 그쵸. 근데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이거 하고 그쵸. 뭐 이거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 네 고객님 이거 말씀이실까요? 예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그쵸, 본능적으로 네? 네. 그거 별로 없는데? 네. 막 이렇게 반말 섞거나 뭐거나 네, 하시는 네. 분들은 고객이 느끼는 걸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죠. 그런 디테일을 다 잡아주시는군요.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이죠. 아무리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려면 남보다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네.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 한 번 더 계획해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걸 책임져 주는 게 매뉴얼이니까 당신 자신을 믿지 말고 매뉴얼을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